정도부터 별로 안 먹을걸. 그 사람 찾아오니까 그냥 같이 마시는 거지 뭐. 야, 그거 어떡하냐. 그럼 또 떠나라는 게 벌이야. 스킨에 덩치 큰 사람 다 비슷한 거야. 이 동네만 해도 한 10명 있을걸. 첫눈이 와요. 방금 마린 커피 위로. 그냥 이거는 장르라기보다는 사람이야, 사람. 그러니까 나 혼자가 기본이고 한 명이 더 추가되면 두 명이 더 추가되면, 세 명이 더 추가되면, 이게 확장 버전으로 가는 거지. 상대방과 함께 뭔가 만들 수도 있고, 그런 개념이지. 그러니까 다 프로젝트 거지. 뭐, 예를 들면, 가야금 연주하는 오영이랑 같이 하면, 오영기 마스터. 그리고 베이스 치는 이정민이랑 드럼 치는 곽지영이랑 같이 하면, 그러면 기타 드럼 베이스 트리오가 되는 거고, 뭐, 무용 하는 사람이랑 같이 하게 되면, 그 무용가랑 나랑 같이 하는 거고. 뭐 첼로랑 같이 하면 뭐 첼로랑 같이 하게 되는. 내가 만든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확장해서 만나는 거지. 우리 꿈속에 너였나. 어차피 기타를 친 거는 내가 내 노래 반주를 하려고 그냥 익힌 거니까. 근데 그 기타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됐지. 내가 노래만 하는 게 아니라 악기 연주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기악자들이랑 만날 수 있는 거지. 사람들 속삭임. 술을 먹어서 지장받을 수 있는 영역의 음악은 내가 잘 하질 않아. 그래서 오히려 약간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크게 상관없는 쪽 장르를 하니까. 왜냐면 악보를 그냥 읽는 그런 음악 안 하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연주가 반은 약속돼 있지만 반은 그 자리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음악들, 뭐 그런 거 위주로 하다 보니까 글쎄 뭐 그게 크게 방해되거나 방해될 정도면 안 되지. 기다리던 그 전화는. 글쎄, 나는 처음부터 그냥 계속 대중음악을 한다고 생각하고 움직였기 때문에 대중한테 안 들려줄 거면 굳이 내가 집밖을 나올 이유는 없지 않나? 항상 대중음악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랑 만나는 거지. 아니면 내가 뭐 어디 산에 가서 돌을 닦든지 그런 걸 했겠지. 눈지 한 잠. 어젠가 그 아는 형이랑 얘기했었는데, 사실 사진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문학도 그렇고 우리 음악도 그렇고 미술도 그렇고 요거 하나 하려고 99개를 보통 사람들이 추구하거나 혹은 가지고 싶어하는 99개를 버리고 하나만 하는 거잖아. 하나도 그냥 좋은 멜로디 몇 개 가지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근사한 글 몇 줄, 가사 몇 줄, 뭐 그 정도 가지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지. 내 생활은 주로 세 가지로 연결이 돼 있어. 음악이나 영화 그리고 여행, 요 세 개로 구성이 돼 있지. 그러니까 음악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음악 활동 때문에 생기는 여행 혹은 여행 때문에 생기게 된 음악회, 그리고 내가 만드는 어떤 것들은 영화를 보다가 많이 생각을 하지. 내가 다 겪을 수는 없으니까 영화를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하는 걸 즐기는 편이지. 첫눈이 와요. 기타 치고 노래하는 남자 김마스터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랑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려고 SNS에 전념하고 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뭐 트위터나 인스타나 이런 데다가 내가 음악하고 그리고 나와 사람들이 만나서 만들어내는 장면들을 많이 올리고 있으니까 팔로우 하셔서 보시면 재밌을 거고, 이 모든 거를 유튜브에다가 꾸준히 올리고 있어요. 김마스터 TV 거기다가 올리고 있습니다. 와요.